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은 황코TV 황코. 오늘은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이제 덥다고 해서 계곡 놀러 왔어요. 여기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어치 계곡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피자를 튀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준비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물개 한 마리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몸매가. 야, 진짜 춥다고. 나 수도 상관없는데. 지금 할 게임은 튜브에 돌멩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기는 사람의 벌칙은 냄비 어디 있니? 요 냄비로 물 싸다고 맡깁니다. 선수 1번, 1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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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랭이 굴짱. 빨리 던져. 아, 너 뒤로 와. 미래 뒤로 와. 어디서 하는 거? 미래 형 뒤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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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할수록 그거다. 아니, 무사도 아! 너무 호적대기 처리 걸렸다. 아, 뭐야 저걸? 아, 너무 멀었어. 근데 호진아 폭발 출신. 우리 실력자들이 영 없네. 아니, 대지 꺼지면 들어가지 않겠냐? 와! 와! 아, 원세가 찍어주면 돼. 형이 찍어주면 돼. 아니, 너 지금 하는 거야! 나왔어. 그리고 저 끝까지 가게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어? 역시. 황컴 사장님, 역시. 아. 벌칙자. 아니야? 어? 뭐 안 들어가냐 저게? 대역죄인가? 대역죄인. 좋아요. 내가 먼저 할게. 기억 안 나. 막내 부자, 근데 물 뿌리다가 냄비까지 던지면 어떡해? 야, 그러면 한 냄비까지 줘. 그러면 그 즉시 이제 자기가 안 된다. 야, 보송줄 묶어 이씨. 안을 잡겠어. 무슨 짓해? 네, 두 번! 아웃! 이거 너무 얇은데? 아, 해봐, 해봐. 얇은 게 잘 돼. 하나, 둘, 셋!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갈게! 둘! 아이, 짜증나게! 그러세요! 체크! 하나, 둘! 승리! 야, 돌을 좋은 거 골라야지. 자, 두 개. 제니 형 세 개. 아, 근데 처음에 너무 머리 튀었다. 일단 맞을 수. 밑에 다음에 할래? 하나, 둘, 세 번. 와, 많이 했다. 여섯 번. 세 번. 네. 네. 아, 좋아. 벌칙 가겠습니다. 스리퍼로 마빵 맡깁니다. 너 왜 이렇게 행복하냐? 아, 진짜 행복해요. 물수제비 한 번 더. 오케이.
1번도 못할 사람 있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누가 꼴등이야? 후보 오케이. 와! 3점이죠. 오케이. 나 남았어? 오케이. 또 한 번. 너야 너야 나. 어? 어 두 번. 형이다. 아 잘 살아라. 주차 똑바로 하랬지. 오. 혼자 자빠져 버리기. 아야. 무서워 무서워. 마동석 알지? 마동석 알지? 오케이. 누가 1등인데? 오케이. 주차 뭐, 뭐하라고? 호랭이 사장이 현금 사장을 주차 똑바로 하니 X야. 아싸. 아 너무 약하게 그랬다. 멀리로. 아 쪼리 안 지나야 돼. 왜구나. 빨리 어쩐다. 쪼리가 안 들리잖아. 김 추워. 네, 먼저 꼴찌가 다 주워오기. 오케이. 넘어가면 아웃. 아웃이고. 어, 넘어가면 아웃이야. 그냥 한 명 넘어가면 여기 던져도 되겠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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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던져도 돼. 던진다. 어. 아, 추워. 와, 됐죠? 오케이. 아, 어, 진짜 잘한. 저건 넘는다. 와! 어. 이런 건 손이 맞아. 어, 이런 건 손이 맞아. 넘어가라. 나이스. 오케이. 와, 오케이! 따주수! 민우엠! 또 누구야? 민우엠! 죽어도 맞다! 저 그때! 형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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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잘못 던져주는데? 아 엉덩이 섹시해! 엉덩이가 벌려냈다 좁혔다 벌려냈다 좁혔다 하는데 안 오노! 안 오! 있어야 저희님! 야, 한번 들어갔다 와요 그냥! 어, 들어갔다 와! 어, 근데 우리 아까보다 엄청 아차가 아차 어떻게 어떻게! 쳐야지. 어디? 20개 날려. 아, 물 먹었어. 야, 누가 장군사냐. 그만해. 어디 날려. 전라도는 벌써 여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맞이해가지고 한번 피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그러면 놀다 올게요. 안녕.